남자는 이게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명이 어떻게 하는지
당산 당산시였네. 명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이 둘러있고 날이 질 때 비와 구와 한발 속에 순정같이 기다리시고 제자 불리자고 오셨어요? 아니면 재수 주자고 오셨어요? 뭐 하자고 오셨어요? 네. 명 짧은 사람 명이어주고 아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식 없는 집에 자식이어주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제자 예. 도와주러 왔어 예. 예. 도와주실 거예요 제자로서 어구같이 불려주실 거예요 불려주고 도와주고 아이고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예. 예. 어느 줄로 한시예요 김씨예요 천신이 한시고 김시고 어디 있어? 아 있어요. 아 천신에서 그냥 예, 바로 오셨어. 바로 오셨대요. 네 맞습니다. 천신 맞아요. 천신에서 예. 한시고 백시고 예. 김시고 어디 있어? 예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제자가 몰라서 그래요. 이제 조상 뿌리러도 오는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도와주세요. 제자 보이면 잘 빌려주세요. 그렇죠. 예 아무도 놓치지 마세요. 놓치셨지? 놓치셨지? 띠다 놓치셨지? 자, 다시 가보자. 네. 다시, 여기, 여기. 신장대로 가보시죠? 네. 이리하고 양쪽으로. 선녀님 오셨어요? 선녀님 어디서 나오셨나? 천상에서 왔습니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천상에서 왔습니다. 천신으로 왔습니다. 천신으로 오셨어요? 네. 우리 제자님 뭐 도와주려고 오셨나? 불륜 제자 만들어주고 도와주러 왔습니다. 불륜 제자 도와주고 만들어주려고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런데 선생님 한 분 더 오셨나 봐. 응? 네. 더 오셔. 글문도사. 네. 아이고 잘 오셨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도사님은? 김신에서 왔어. 아이고 잘 오셨어요. 오셨어요? 네. 뭐하시려고 오셨어요? 멧돼봉사 할아버지가 글문도사로 오셨는가? 3대봉상이옵니다. 몇 대봉상? 3대봉상. 아이고 잘 오셨어요. 네. 근데 우리 글문도사 할아버지는 뭐하시는 할아버지세요? 제자 공부 가르쳐서. 네. 그렇죠. 올바르게 똑똑한 제자 만들고. 네, 네. 맞습니다. 똑똑한 점사 치고. 그렇죠. 구제중생 하기 위해 도와주러 왔어.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공부도 가르치고. 그렇죠. 네, 공부도 가르치고. 맞아요. 흘려주고. 그렇죠. 네. 흘려주셔야지. 네. 예, 네, 똑똑이라는 제자님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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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아버지 전화로 들어가시나 바깥에서 계시나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서 도와주시나? 걸림에서 불려주실 거예요? 전안에 앉아서 주신으로 앉아서 불려주실 거예요? 전안으로 앉아서 불려줄. 아, 당연하시죠. 예, 맞아요. 그래야 대주가 몸 하나 보고 하면 일이 잘 돼요. 예. 제자가 잘 불려야지. 그렇죠, 할아버지? 네. 예, 맞습니다. 아영. 네, 도와주세요. 네, 제자 네. 도와주실 거죠. 네. 제자는 잘 불리시고. 눈이 안 떼지네. 네, 눈이 안 떨어져. 예, 네. 네, 이제 면이 좀 해서 네. 앉으셔갖고 도와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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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천신에서 왔습니다. 아, 이쪽 천신에서 오셨어요? 네. 오늘 대장님 뭐 하시려고 오셨어요? 가는 길 올곧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예, 오셨어요. 영궁 천신에서 영궁 선녀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앞으로 제자 많이 불려주고 도와주세요. 예, 선녀님 말씀대로 올곧게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백시에요. 백시에서 왔어. 아유 그러시지. 아유 언제 오셔야 제자가 잘해요. 예 신장대가 내 제자가 맨날 백시는 빼먹고 한시 김씨 김씨 한시 김씨 김씨. 예 몰라서 그래요. 이제 오늘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판단지 잡고 이공 사는 거예요. 예잘 가르쳐. 백시 가문에서 그렇죠. 예. 사또노려 나왔어. 사또를 하셨대.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몇대 할아버지가 사또를 하셨는가? 4대봉상이요. 아이고 그러면 아주 거기서 신장대감님이 어떤 신장을 오셨어요? 신장도 줄이 있고 다 있어요. 계급이 있고 다 뭘 보셨나 보다. 그렇지. 사또 하셨어요? 그래 사또 하셨어요. 아래서 네 맞아요. 고울로 다시고 나라를 흔들던 사또님이 맞습니다. 나 골라 다시면 돼. 어차피 놓으신 분이죠. 아이 그럼요. 놓쳤어. 네? 근데 인간 생각하지 말라. 원래 인간 생각하다 보면 자꾸 놓친다고 얘기. 아, 다시. 예. 아유. 열상동자님 오셨어요? 열상동자님 오셨으면 또 같이 오신 할아버지는 누구신가요? 동자님 아울 서셨으면 이제 뒤에 어른이 계시는데. 아, 그래야 자꾸 그 양면도사님은 같이 오신 것 같은데. 양면도사님. 아, 양면도사. 맞아요. 양면도사도 맞는데. 열상동자하고 오셨으면 할아버지가 또 계시는데 그래야 자꾸 또. 아, 정신없어. 좀 쉬었다가 그래. 이거 들고 한번 해보시려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아유 들어봐요. 이제 앞으로 자주 들어야 이제 자주 들어야죠. 뭐 한 번도 더 들어도 되니.
연하선녀님요? 연하선녀. 연하선녀. 예. 잘 오셨어요. 예쁘게 불러. 우리 연하선녀님은 어떤 분이세요? 조상에서 오셨나? 큰이모. 큰이모. 큰이모가 조상. 예. 조상에서. 아이고 잘 하셨어요. 이제 조카 불려주려고. 아이고 잘 불려주시겠다. 그럼 또 이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고 아무도 안 오셨어요? 할아버지 한번 모셔야 되는데. 아까 별상금자 오셨으니까 자꾸 탈리는 그 할아버지가 오셔야 돼. 자꾸까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놓치셨대요. 아, 오셨는데 자꾸 인간에서 잠깐만 쉬었다 하실래? 쉬었다 하셨다. 오셨다. 자꾸 쉬었다. 오늘 하루 제일 낫다고 들어가시죠. 오니 오셨어.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백기림이 자 이 도장에서 그냥 세워 세워도 돼요. 너 이따가 이분 잘 찾아. 별상동자님 뒤에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 계시다고 했지. 맞아요. 봤는데 다 제대로 못 봤어. 봤는데 인간에서 생각이 멈추려고 하면 안 돼. 이 시냇길은 인간의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인간이 자꾸 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아? 아가? 어? 이제는 인간으로서 재는 삶 같은 건 하면 안 돼. 알았어? 어. 첫째도 1위. 어? 신명님들이야. 알았어? 그분들이 1위야. 그분들이 1순위가 되어야 살아. 알았어? 어. 앞으로는 인간 생각 같지 말고. 인간 생각으로 네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 안 돼. 그럼 앞으로 이제 네 뒤에 오시는 그 많은 신도님들, 너 설치 혓바닥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시고 오시는 분들, 네가 인간 생각 재려다가 그분들 다 인생 흔들어지고 망가뜨려져. 알았어? 신의 일에 대해서는 신의 일위가 돼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게 가장 부장으로서 가장 서글픈 일이야. 딴 거 서글픈 게 아니고, 딴 거 힘든 게 아니고. 알겠니? 이따가 별상동장님 뒤에 따라오는 인사 있어요. 저것도 좀만. 익숙하지 않아서. 내려놓고. 자, 용왕 할아버지께 이제는 그녀를 구하라고 자식을 세금만 줬다. 난 신유생 나는 이 할아버지 그리고 부르셔도 됩니다. 신에게 오는 처음으로 나 신유께 간단하니 다 도와주셨고 빌릴 때 세금만 도와를 주세요. 정당하고 옳은 길만 가는 제자들에게서 도와를 주세요. 아까 너는 용궁기도 많이 해야 돼. 알겠어?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뭔 말인지 알겠어? 너는 용궁기도 많이 해야 돼. 알았어? 그래도 용궁전에다가 조상에서 그렇게 빌던 조상님들이 되게 많아. 거기서 또 오실 분 또 계셔. 나중에 용궁기도 가고 다시 본향 용궁 가서 다시 한번 또 한번 받아오시고 계시자. 나 사탕하고 소주하고 좀. 제대로 찾아. 넌 오늘 이분 찾아야 돼. 어? 이분 제대로 찾으셔야 되고. 어디다? 다 금같이 은같이 분려를 주시옵소서. 어? 도솔법 나르시어서 딱 금같이 은같이 분려를 주시옵소서. 오시는 제 같은 이네들도 일을 하나하나 하더라도 성불해봐. 그분 못 찾으면 안 돼. 잘하셨어요. 예, 그래도 아니, 진짜 없으세요. 왜? 장난하고. you
맞습니다. 자, 경상도라. 태백성 네. 본역본산으로 월출산 신령아니시다. 네. 보자 보자. 아주 귀신하구나. 어? 그렇게 나를 찾자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나를 한 번도 안 찾고. 네. 네. 용서하시고 오늘 잘 받으세요. 오늘 내가 산의 문을 열어서 예, 산에서 문을 열어서 내가 인생을 도와주려고 예, 도와주 내가 문을 열어서 도와주려고 예, 예, 몰라서 그랬어요. 어떻게 내가 내게 앞으로 내가 네 앞으로 이렇게 격하니 속으로 네, 그렇게 네, 앞으로 네. 상을 뒤로 섰는데도 예 몰라서 그랬어요. 한 번도 그렇게 찾아준다고 예. 오늘 재판 받은 날이니까 오늘 잘 받으시고 잘 내려주세요. 용서하시고 고맙세요. 아주 앞에서는 눈물 질질 짓자고 하죠. 예. 고민이 싫어 죽겠어? 예, 오늘 잘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도 오늘 집에 살려고 찾았어. 맞습니다. 오늘 잘 받으세요. 예. 아주 인산도산으로 갔을 적에? 그럼요, 맞습니다. 예. 내가 앞으로도 서고 뒤로도 서고. 예, 예. 어? 이렇게 내가 붙잡고 흔들고 했어도 나를 찾아준 적이 한 번도 없어. 예, 예, 아유. 도와주시고 이양지사 문 열어주세요. 그냥 문 열고 부근문 열고 도당문 열어야 살아요. 그래도 예. 그래도 내가 문을 열어줘야 그러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 내가 먼저 문을 쓰고 저장에 예. 서서 내가 문을 열어야 살지. 아유 맞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아주 그냥 거만의 문 콩방이 아주 그냥 돌을 텄어 아주 그냥 몰라서 그래요. 이제는 예, 이렇게 그래도 나를 예, 찾아줬으니 예, 내가 그렇죠. 도와주고 살려줘야지. 예, 예. 아가가 네 소원이 뭐냐 근데. 그렇죠. 올바른 고운 고든 제자들이. 그렇지 맞습니다. 아이고 예. 귀여워. 말을 말려 예. 한마디 이렇게 이쁘게 예. 이쁘게 하니까 귀여워 죽었어. 어? 그러니 이제는 인간 생각 접어들고. 인간 생각 접어들고. 내가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해줘도 이게 맞나. 그나 아주 그냥 잣대를 그냥 지가 세워가지고 그냥 건강. 예, 인간인지라 몰라서 그래. 이제는 내가 내가 문 열어서 도당에서 부근에서 다 문 열어서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자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희생이 나는 11월하고 친구인데 김희생. 내가 원래는 찍었던 게 열렸어.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일로 가래. 이것들이 아주 그냥 산다 먹기를 해, 땅땅 먹기를 해. 아이고. 내가 먼저 여기 앞에 섰는데. 이제 한쪽으로 모시고, 응. 네, 내주는 이제 하는 일 잘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도 여기서 내 제자가 잘 되려면 네, 어떡하겠어. 예, 예, 여기도 내가 문을 열어서, 너 영혼에 구한다고? 예. 술집. 아. 아들이 술을 처먹다 처먹다 못해서 술집을 차려 예, 이제. 예, 예. 어? 이제 우리 아유, 애기 잘 되게 하려고. 예, 아무리 애기가 신동반을 쓰고 기도라도 한 자락이라도 해서, 어? 신령님 말씀 한 자락이라도 더 붓고, 올바른 제자 묻어갖고 뭐 하고 싶다고? 올바른 골고든 제자 되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 그렇죠, 뒷바라지 잘해야지. 뒷바라지 잘하고, 예, 쓰지 않게 하고. 그렇죠. 뒷바라지 잘하고 신경 쓰지 않게 하는 게 뭐였어? 그렇죠. 예, 맞아요. 어? 뭐였어? 자기가 재수 보는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제작길로 들어섰으니 너 너네 시댁 존전도 이제는 네가 아이기가 하나하나 풀고 갈 숙제야. 네 맞습니다. 나가 내 앞에 와서 그러더라고. 내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러더라고. 네, 이제는 내가 이 삿바람은 내가 다 걷어서 제쳐주고 갈 거이니 이제는 중심 똑바로 서서 네 말대로 울고진 제자 바른 길 제자 그 길로만 가. 알겠냐? 네, 네. 아유 귀여워. 귀엽고 네, 내가 걸친다. 네, 걱정하지 마라. 자 나라 제자 불륜 제자 내게 도와를 주셔서 다 하고 가자.
잘 받으셨어요? 어제까지는 기준님이었는데. 네. 애동원 지자 오늘 말 못 나려줄게. 글 못 나려줄게. 예. 야, 재판받은 날 아니냐? 네. 양산 본향에서 부근에서 문 열어서 내가 들어가는. 네. 뭐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머냐 사실은 군웅이 아니시디. 조상은 군웅 아니시냐? 예. 불릴 군웅에게 군웅 하에 받으시고 오늘 이정서 양산 포냥에서 부근에서 군웅 문 열어줄게. 예, 열어줘. 그냥 오다가다 왕래 군웅이고 길 군웅이시다. 네. 그냥 군웅 문 열어서 아주 나라 전 대주는 동서사방 팔방 길이 밟고 내 밟고 하더라도 그냥 사고 수 없이도 오시고 험한 이렇게 도와주고. 예. 역시도 내 기자인데. 네. 그냥 애동 기자는 그냥 동서 사방 팔방으로 천방지축으로 길이 밟고 내 밟고 해도 아주 험한 일 없이 도와주고. 예. 그냥 이태 3년만 열심히 그냥 갈고 닦고 놓으면 그래도 아주 그냥 어디 앉은 자리 쓴 자리 아주 정확하게 알게 내가 도와줘. 받으러서 도와주고. 무슨 날이야? 옛날엔 예적으로 김씨는 가지 못했고 어디 김씨 어디 김씨? 연안 김씨. 연안 김씨. 어야 오른손 봐. 연안 김씨고. 아주 연안 김씨. 몇째 아들이야? 몇째? 본인이 몇째야? 첫째. 첫째. 뭐 많지는 않구만. 몇 명이야? 동생 하나밖에. 동생 하나 그래 안 많아. 아니야 힘 많이 썼다 애 많이 썼다.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아주 남자래도 아주 남자목 여자목 다 해. 맞아요. 응? 아주 그냥 가정을 네가 혼자 다 꾸리는구나. 그러시고 오늘 일정성에 잘했어. 아주 네. 열두 받고 안 돈이라고 잘했다. 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시어머니 말세 받고 그냥 네. 시아버지 글세 받은 열심히 그냥 아주 기도 드리고 정성 드리다가 보면은 아주 영검 제자 되고 구염 제자 되는 거야. 아주 뭐 처음부터 그냥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 같아도 제자가 노력한 만큼 또 더 많이 있는 거야. 하든지 또 나가면 마음 편해서 사고 수 없고 어디 뭐 입술 비설 없고 뭐 간질 수도 없고 다 막아줘. 그런데 또 아주 우리 기자도 백씨 기자도 말이야. 그래도 그렇다고 내가 할아버지 모셨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 반은 적고 반은 너무 또 숙여도 안 돼. 너 신령님이 너무 치우치면 또 그것도 화가 나고 우기가 나니까 그럼 나중에 못 살게 하면 어떡할 거야. 서로 비율을 잘 맞춰야 돼. 그럼요. 네.
알겠어. 뭐냐, 어차피 갈 거면 좀 일찍 가는 게 좋아. 나중에 가보면 알겠어. 뭐 2, 3년 더 버티다가 그냥 더쪽으랑 방탱이 되느니 일찍 가갖고 그냥 아주 지키도 열심히 해가지고 연금 받으면 아주 잘 불리면 멋져 요새는. 어, 옛날에는 하대 받는데 지금 선생님 소리대로 잘 먹고 잘 읽고 좋은 차 타고 어냐 그렇게 불리게 도와줄게. 네, 도와줄게. 내가 나라만 신대려면 고생도 많이 해야 돼. 맞아요. 아 근데 각오하고 왔어요. 백씨 기자를 보나 저기 백씨 대중님이 보나 만만치는 안 해. 예, 만만치. 조상들이 만만치 안 해서 네. 신령님도 만만치 안 해. 네. 어냐 내 따라 들어오거든. 성격 따라 들어오거든. 신령님도 조상님도. 조상이 그러니까 제자가 그렇고 거기에 신령님이 들어오시니까 아주 빡세게 닦아야지. 아주 연금한 신령님이 그냥 연금 네. 주는 거야. 하루아침 그냥 아무렇게 해주는 게 아니야. 어냐 차례 연차례로 들으시고 욕심이 많아서 뭐 다 받으려고 하지만 오늘 다 들어와도 내일 그 신령님이 다 아주 원력을 주는 건 아니니까 아니야 영금 죽게 석이 죽게 영기 죽게 말문 죽게 아니야 내 대감님이 문 열어서 도와줄게 저 사방 팔방이 뒤를 밟고 내 밟고 하더라 험한 일 없이 도와주고 인간의 구설 없이 나와 들어와 좀 어떠세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까보다 그냥 몸 때리고 있어요. 삼산돌 때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긴 한데 네. 그때보다 더 생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아까 혼났어요. 지금 제 조육시에요. 애기가 해동이니까.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성이더냐? 예, 살려주세요. 우리 애기 꿀 먹었어, 벙어리야? 예, 몰라서 그래요, 살려주세요. 꿀 먹었어, 벙어리야? 예, 예. 살자고 하는 정성이더냐, 뭐 하자는 예, 정성이더냐? 살려주세요. 어? 내가 누군지는 알아? 그렇죠. 내가 보고 있는데, 나 보고 세트 할머니. 그래, 그래, 오냐, 오냐. 예. 오늘은 이뻤고 반갑고 귀여우시다, 아시오, 내가. 주세요. 내가 오늘 이렇게 백신으로 이렇게 날리셔서 영광 주고 성의 주고 예. 도와줄 테니,
어? 걱정하지 마라. 병나는 제자 도와줄 테니 병나는 제자 되게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아가 아가 이제 눈물 바람 이제 걷어. 어? 그동안에 눈물 흘리고 뭐 흘리고 마음고생 많이 했어. 아이고, 어떻게 맨날 울어? 우리 애기 울던가봐 어떡하오? 이내 사람이고 조상의 사람이고 신의 사람이니까 이제 할머니가 다 걷어주세요. 이제 우리 애기만 되고 병 사람 내가 병도 이어주고 맞습니다. 어? 아기가 없는 사람은 내가 아기도 정지어서 주고 맞아요. 도와줄 테니까 예.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저기 주고 이렇게 갔다가 그냥 갈까 밋밋하지 않소? 그렇지. 그 하기가 밋밋하니 바로 도와줄 테니까 예. 응,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얘는 난 용기 비싸. 용기 비싼데 왔다가도 그냥 가고 왔다가도 예. 그냥 가고 왔다가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먹먹하나 예. 어? 내가 아플 수가 앉아있으니 먹먹하겠지. 그러니 이제는 와서 네가 나를 한 번씩 찾아주러 이렇게 올 적에 기도하고 나를 통해 내가 더 영감 주고 명확하게 눈 열어서 화경 열어서 화경 제재로 나서게끔 내가 다 불러요. 그래도 물통이 타려고. 아, 이 물통이 타려고. 이렇지, 이런. 치마가 뻥쭉 올라오네. 난 농치마인데. 빼. 조심할게. 좀 입어보시면서 느낌이 좀 어떠세요? 아, 생각났어요. 왜? 지금 있는데 느낌이 오면 다 무당하게. 무서워요. 왜? 왜 무서워요? 갑자기 무서워요. 영화요. 또 영화 너무 많이 봐서 그래. 그 박수 바람이 뒤로 나면서 오진 않아. 바람이 확 불고 천둥이 확 치면서 오지는 않아. 알았지? 아유. We'll be right back.
늦게 왔어. 예. 말씀하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무거워. 네. 내 제자 불러주러 왔는데. 네. 이제 도와주세요. 불러주시고. 죽으려고 하는 거 살려주려고 왔더니. 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리석어서 그래요, 인간이라. 이제 할머니 말 깔고 이제 들어왔으니, 굴복하고 들어왔으니 이제 살려주세요. 이제 내가. 네. 힘들게 살아온 이상. 내가 불려주고. 네. 내가 명의를 줄러니. 네. 이제는 말 받들어 제대로. 네. 제대로 신의 길 갈 수 있도록. 네. 올바른 길 갈 수 있고, 올곧은 제자 될 수 있도록. 네. 내가 도와주려나. 먼저 풀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풀세요. 먼저 풀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리 판단 분명하게 해서 네. 내 제자 올바른 길 갈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도와주고 올곧게 네.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네. 그리고 나쁜 것들 죄다 물려주고 네. 우리 제자 좋은 것만 주려고 계속 따라오는데 네. 목매하고 우매해서 보지를 못하니 네. 화가 난다. 화가 나. 네. 이제 알았어요. 결상동자 뒤를 따라 작두 장군님이 오셨습니다. 네. 바쁜 거 다 걷어주시고 네. 좋은 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자 작두 장군님이 오셨는데 제가 못 알아뵙네요. 한신의 가족에서 오셨습니다. 한신의 가족? 네. 삼대봉상에서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예. 또 봐주세요. 또 봐주세요 한 번. 네. 양면도사. 네.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맨날 그러시네. 네.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 김신혜에서 왔습니다. 네. 네. 김신혜 몇 대에서? 삼대봉상에서 왔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예.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그러기 위해서 부족 써서 아픈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같이 왔습니다. 네, 굶은 도사랑 함께 왔습니다. 근데 몸매에서 보질 못해 난 어디서 왔는지 인간 머리로 자꾸 생각하니 어느 줄기가 어느 줄기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믿어 보면 알게 되는 것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예. 누가 오셨는데 잠깐만 기다리시랴. 결상동자 오셨어요. 결상동자 오셨어요.
그래, 맨날 나는 간지럽다고 자꾸 자중하세요 그러세요 할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대장은 너무 긁으면 또 안 되잖아요. 상처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조금 이제 자중하시라는 거지. 좋아서 왔는데 맨날 가라 그러고. 네, 이제 전 안에 들어가실 거죠? 할아버지랑 같이 신나게. 네. 네. 혼내지 마세요. 네. 네, 알겠어요. 안 혼낼게요. 대감님이 또 오셨어요. 네, 또 오실 수도 있죠. 맞아요. 예, 네, 정확하게 오시네요.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신장 대감님이 네 많이 서운하셨나봐요. 네. 네. 서운함만 푸세요. 자기 빛도 못 알아보냐? 왜 나의 빛도 못 알아보시냐고? 왜 못 알아보냐고 자꾸. 네. 어디 그러면 배추집에서 오셨는가 봐요. 네. 그럼 당대에서 오셨어요? 몇 대에서 오셨어요? 몇 대에서 오셨어요, 할아버지? 4대 봉상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제자가 못 알아볼 수도 네. 있죠. 네. 할아버지 처음 뵀으니까. 할아버지 이제 좀 도와주세요. 이제 제자 온다고 했으니. 무슨 신장이세요? 자, 할아버지 무슨 신데? 뭐 들고 계시나 봐봐. 잘 봐봐. 이름은 모르겠어. 칼 들고 계세요. 칼? 칼 도대체 무슨 신장인지. 계속 명확하게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명세가 있어야지. 자꾸 눈물만 나는데. 눈물만 아, 우르셔 괜찮아. 아이 우르셔요. 그래야지 터지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셔요. 예, 말씀하세요. 저번에 봤던 거 똑같이 들고 계세요. 뭐였던 거예요? 판결문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판결문? 자꾸 뭐 사또 할아버지가 들고 있다는 거예요?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네, 손 몽둥이 같은 거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그러면 내려오세요. 천천히 끌러가지고 네. 세상에 물동이 왜 돈이 다 떴어 근데? 일곱 개가 돈이 다 떴어. 잘 들리겠네. 무섭다. 어 됐어. 또 언제? 여기서 이고 또? 어. 또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찍고 싶어요? 본인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하지. 준비하는 거 같네. 어, 던져 그냥 던져. 던져서 혼났고. 응. 응. 응.
땡겨요? 저기 이제 앞면 세워갖고 숨을 얼마나 하냐고 빨리 찾아달라니까 동생님한테 빨리 찾아달라니까 아이고 얼라리 꼴라리 그것도 못 찾고 바보래요.